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점팀입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망치인데요. 망치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맞습니다. 빠루망치라고 불리는 제품과 보통 돌망치라고 불리는 해머가 떠오르죠. 흔하게 사용하는 빠루망치 맞습니다. 못을 박거나 뒷부분으로 못을 뺄 때 많이 쓰고요. 오늘은 작은 크기를 가지고 온 이 해머 돌망치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할 때 많이 쓰시거나 무언가를 강하게 타격을 할 때 많이 쓰는 제품입니다. 공통점은 헤드가 금속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죠? 맞습니다. 딱딱하거나 강한 물체를 타격할 때 쓴다는 거죠. 제가 영상 처음에 망치를 소개를 해드린다고 했지만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정확히 얘기하면 망치가 아닙니다. 우리 망치하면 다른 게 떠오르죠. 맞습니다. 이런 고무망치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제품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망치는 아니에요. 영어로 말씀드리게 되면 멜릿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번역을 하자면 나무망치거든요. 맞습니다. 나무망치로 못을 박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나무망치로 무언가를 부수지도 않겠죠. 맞습니다. 이 멜릿이라는 요 망 그냥 이제는 그냥 망치라고 부를게요. 멜릿이라고 불리는 이 망치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를 이동을 시키거나 통통통통 쳐서 살짝씩 이동을 해야 되거나 수평을 잡거나 타일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베어링 같은 거를 꽂아야 되는데 베어링에다가 철망치로 갖다 때리면 부서지거나 찌그러지겠죠. 그런 거를 고정할 때 쓰는 거를 이 멜릿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멜릿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무망치와 비슷하지만 고무망치가 아닙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손목이 아프지 않다. 반동이 거의 없다시피 한 제품이거든요. 우리가 망치를 바닥에 때리면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진동이 우리 손목이나 팔꿈치나 어깨로 그대로 전해져 오죠. 뭐 한두 번이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번 타격을 하게 되면 맞습니다. 아파요. 이게 제가 손목이 안 좋거든요. 아픕니다. 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고무망치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죠? 맞습니다. 무언가를 강하게 빵 때리게 되면 고무잖아요. 올라갑니다. 탕탕 치게 되면 반동 때문에 이게 정확한 타격이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검정 고무망치 같은 경우에는 밀 때 이렇게 탁탁 치듯이 타격을 하게 되면 검정색이 묻는다고 하거든요. 검은 때가 묻으면 이게 외부에 노출돼야 되는 그런 자재 같은 경우에는 쓰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많이 쓰는 게 이 우레탄 망치예요. 우레탄 망치도 반동은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을 때리게 되면 탕 튀어서 올라와서 장시간 작업을 하거나 많이 치게 되면 손목과 팔꿈치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리얼스틸이라는 볼망치인데요. 이 제품은 바닥을 한번 두드려보면 소개를 왜 해드리는지 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무슨 말이야 그게 바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바닥을 빵 치게 되면 아까 고무망치 같은 경우에는 덩덩 튀어 올라왔죠. 우레탄 망치도 마찬가지고 철망치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 그대로 오기 때문에 아팠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때리게 되면 바닥에 붙습니다. 반동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세게 쳐도 마찬가지고 살짝 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안에 수많은 볼이 들어있거든요. 우리 뭔가 쌀알 굴러가는 그런 소리가 들리죠. 되게 작은 구슬 같은 게 정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쳤을 때 바닥을 쳤는데 그 수많은 볼들이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짝 때리게 돼도 조금 더 세게 타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흙에다가 맨홀을 고정시키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분들이 해머로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정말 영상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몇 번 치시더니 손목을 이렇게 터시더라고요. 손목을 돌리고 그만큼 충격이 많이 간다는 얘기니까 이 제품을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은 활용하기가 훨씬 수월해지시는 거죠. 기계를 만지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쓰시는 제품이라고 하고요. 베어링 같은 그런 금속 같은 거를 고정할 때요. 간단한 베어링 같은 거를 고정할 때는 이 28온즈짜리 작은 망치를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맨홀 같은 큰 거를 고정을 해야 될 때는 이런 큰 망치도 나옵니다. 얘가 몇 온즈더라? 45온즈네요. 헤드가 굉장히 큰 거를 볼 수가 있죠. 이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적당한 금액과 이쁜 외형 때문인데요. 사실 이게 볼망치가 특별할 일은 많이 없거든요. 볼망치 아시는 분들 시중에 뭐가 있죠? 맞습니다. 까만 거. 까맣고 동글동글한 게 시중에 대부분인데 이쁘죠?
이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제품이 굉장히 이쁘게 나와서 한번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런 손잡이 달리는 오돌토돌하게 엄지손가락을 걸 수 있는 거는 덤이고요. 특별하진 않은 제품인데 볼망치를 소개를 해드리는 겸 이런 제품도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고정시키는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손목이 아프셨거나 팔꿈치가 아프셨던 분들은 한번 알아보셔도 괜찮으실 만한 제품이에요. 오늘은 리얼스틸에서 나오는 볼망치를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처음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주의사항 있습니다. 이걸로 뭐 철거를 하시거나 못을 박으시면 안 돼요. 멜리시예요. 나무망치라고 불리는.